이 사람은 10년 동안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 운기는 아직까지는 기운이죠. 뭐 이분의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. 사주 자체는 조상의 덕도 많고 집안에 태어날 때 재물복을 타고 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재물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. 나한테 먹을 거는 끊이지 않는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전 BTS를 잘 모르기는 해요. BTS는 아는데 멤버가 몇 명이신지, 그 다음에 유명하다라는 거. 그래도 멤버 중에 저는 이 사람은 압니다. 왜냐면 그 한 번 올림픽 어디 개최 국가에서 나오셨던 분이시죠. 그래서 정말 당차시고 또 한국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서 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때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이분을 기억을 합니다. 한번 봐볼게요.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띠 자체가 소띠거든요. 그 이 띠로 본다라고 하면 정국 씨 같은 경우 소, 우린 조상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고 하나에 빠지면은 한우물 막 파는 성향이고요. 그 다음에 일이 뭔가가 안 풀린다, 뭔가 나한테 뭔가가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은 저 이렇게 돌파할 것 같은데 조금 은둔형의 스타일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종국 씨는 앞으로도 계속 자기가, 우리가 멤버 중에서도 제 때는, 나 때는 HOT 비교한다면 서태지 아이들 중에서도 아직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거 HOT도 그렇고 그것처럼 이 사람은 계속 혼자 솔로라도 계속 이어갈 사람입니다. 그래서 계속 승승장구할 거고 이 사람도 글로벌하고 좀 뮤직이 우리나라랑 정서는 조금 안 맞는 좀 4차원적인 거를 한다. 근데 내 기준 4차원입니다. 요즘 애들한테는 너무나 인기가 많겠지만 이 사람은 10년 동안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 운기는 아직까지는 기운이죠. 뭐 이분의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 정도로.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예의도 바르고 자기가 좋아하는데 그 우울증은 있습니다. 왜냐면 연예인들을 갖고 있는 사주들의 사람들이 우울증, 공황장애 이런 거는 갖고 계시잖아요. 근데 엄청 외로워요. 외로워서 남들한테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는 않는 사람. 근데 이 사람은 해외로 많이 나가고 음악을 냈다라고 하면 항상 이슈화가 되는 사람인데 유혹이 있습니다. 나쁜 유혹에는 안 빠져야 될 걸로 저는 보여지고 앞으로 이분은 뭐 지금도 자기가 쓸고 남을 정도의 돈은 있기 때문에, 근데 아직 20대잖아요. 근데 우리가 20대 때 돈 아무리 100억, 1000억 벌어도 한순간에 몰락을 하기 때문에 금전의 기운들도 좀 잘 지켜 지시기는 하셔야 됩니다. 잘 갖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분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춤을 많이 추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신호, 이제 뼈마디 이런 것들이 조금 다치고 그 다음 넘어질 때 발목 부상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기운들은 있습니다. 사주 자체는 조상의 덕도 많고 집안에,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우리가 태어날 때 재물복을 타고 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재물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. 재물복을 갖고 살아서 나한테 먹을 거는 끊이지 않는다. 그래서 우리가 뭐 흙이 있고 토가 있고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조화를 많이 이룬 격이죠. 그래서 근데 이 집안 조상으로 따진다라고 확인할 길은 없겠지만 엄청나게 빌었고 옛날부터 이 집안에서는 이렇게 가문을 위해서 항상 빌었던 공들이 쭉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들, 그 다음에 또 이 사람한테 있는 운 자체가 타고난 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. 여자친구는 썸은 있죠. 전기 때문에 썸은 있는데 아직 이 사람은 오픈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. 왜냐면 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데 팬을 더 중요시해 생각을 하고, 그래도 서른이 넘어가서, 그러니까 스캔들은 날 수 있겠죠.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자기의 기준은 서른, 스물아홉 요때 돼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마음이 솔직히 없습니다. 근데 내 마음도 어딘가에 의지하고 이제 뭔가를 해소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썸 탓은 분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이 인물이 없으면 안 되죠. 그래도 이 사람만의 색깔이 있고 팬들이 워낙 구축이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를 5년 갔다 온다 해서도 이 사람은 달라질 거는 없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